어? 다 했다고 오라고 했지. 어 잠깐만. 5. 아 알았어. 4. 알았어 알았어. 2. 1. 야 밥 나만 해? 아 알겠다고. 귓구멍에도 살쪘나. 빨리 밥 앞에다 놔. 아 밥. 잘 적거라. 독도 이상한 거 보고 있었지 음침하게. 아니야. 웃기고 있네. 끄라고 진짜 죽을래? 알겠다고. 하여간 변태 돼지 새끼 하는 거라곤 집구석에서 뒹굴뒹굴 이상한 거만 보고. 아 유행하는 건데. 유행은 씨. 이번 주 주말에 시간 돼? 이번 주 주말에? 걔 은진이 알지? 응. 걔 결혼한대. 아 진짜? 아 근데 생각해보니까 아니 왜 나는 결혼 못하고 요만 애들한테 축의금을 겁나 나가는데. 나 근데 회사에서 불러서 금방 가봐야 될 것 같은데. 회사에 또 왜 가? 일할 게 있어가지고. 아니 그 회사는 너만 일해? 너가 일을 잘해 뭘 잘해 구라치는 거 아니야? 아 진짜 지금 빨리 나오라고 그래가지고. 하긴 집에 돼지 새끼처럼 있는 거보다는 나가서 돈 버는 게 낫지. 빨리 가. 어 알겠어. 금방 올게. 야 어? 그리고 오는 길에 소화제 사와. 어, 소화제, 알겠어. 아, 더운데 밖에서 보자는 거야. 아, 뒤진다. 아. 오빠! 어, 세빈아. 오래 기다렸어? 아니, 나 방금 왔는데. 아, 더운데 회사 들어가 있지. 오빠가 회사 들어가지 말라며. 아, 혹시 회사 사람들이 보면 좀 그러니까. 나 오늘 예쁘게 입고 왔는데. 아 진짜? 그래서 왜 불렀는데? 짠! 어? 이게 뭐야? 오빠 선물! 아 진짜? 응. 오늘 무슨 날인가? 아 오늘 100일이잖아. 어 세빈아 덥잖아. 아 미안. 아 오빠 더울 때 이렇게 달라붙고 이런 거 싫어하는 거 알잖아. 아 맞다. 100일인 거 까먹은 거 아니지? 아이 당연하지. 근데 어쩌지? 왜? 오빠가 회사 일 때문에 정신이 없어서 딱히 준비한 게 없는데. 아 괜찮아. 오빠 바쁜 거 당연히 알지. 나 오빠 얼굴 본 것만으로도 좋은데. 역시 오빠가 세빈이 왜 만난다고? 예뻐서? 아니 착해서. 아 우리 백일이나 어디 놀러 갈까? 백일이나? 글쎄 어디가 뭐죠? 제주도? 나 어? 제주도 가보고 싶어. 잠시만 세빈아. 어? 오빠 일하다 나온 거라서 다시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은데. 미안 먼저 가봐야 될 것 같아. 오빠 카톡해. 알겠어 들어가. 아이 깜짝이야. 여자친구? 박대리 진짜 아무나 다 만나는구나. 에이 그거 모르고 만나는 거 아니잖아요. 아니 그냥 상대가 어리니까 괜히 자존심 상하잖아. 왜 나와 있어요? 회사 들린다고 했는데 안 오니까. 안 기다리는 척 하더니. 자기 만나는 사람들이랑 같은 취급하지 마. 그리고 할 말이 있어서 그러는 거지. 무슨 말이야? 자기 이번에 프로젝트 올린 거 그거 우리 팀이랑 같이 한다는데? 그거 만약에 진짜 되면 우리 같이 있을 수 있잖아. 다음 주 출장 가는 거 아니셨지? 어? 벌써 그렇게 됐나? 잊어버렸어? 진짜로? 맨날 먹을 줄만 알지 진짜. 아 봐줘요. 나 정신없는 거 알잖아. 다른 여자들 만나면서 맨날 그러는데 내가 봐줘야 되나? 언제는 여자 만나서 더 끌린다면서. 아 몰라 짜증나. 출장 가기 전날에 내가 짐 싸줄까? 이제 대리. 네. 아이씨
기획팀 박대리 아니야? 아, 안녕하세요, 조 부장님. 기획팀은 오늘 출근 안 하는 걸로 아는데. 아, 그게... 볼일이 있다더니 박대리 만나는 거였어? 둘이? 아니, 그 파일을 좀... 이 새끼도 내 승지 까먹은 모양이네. 파일 확인할 게 좀 있어서. 오케이. 빨리 받고 PPT 진행시켜. 아, 네, 바로 들어가겠습니다. 좋았어! 왜 그래? 들킬 뻔했잖아. 안 들켰잖아. 아, 진짜 못 말려. 이따 연락할게. 알겠어. 아, 시시도 피곤하다 정말. 어? 유이? 잠깐만. 어, 유이야. 오빠. 어, 많이 시끄럽네? 어, 많이 마셨어? 아, 대낮부터 걱정되게 왜 그래? 어딘데? 아, 왜? 거기 있잖아. 어디? 아, 정말. 야, 김유희. 어? 오빠다. 야, 너 오빠 사람 많은 거 싫어하는 거 몰라? 어, 그래서 나왔잖아. 너 자꾸 이러면 오빠 너 못 봐. 맨날 올 거면서 말을 그렇게 하냐? 하, 정말 너란다 진짜. 오빠 한숨 쉬지 마. 됐고, 이거 마셔. 잘 먹을게. 아, 오빠 주말에 시간 좀 빼나? 주말에? 왜? 아니, 요즘 나 엄마가 우울해 보인다고 오빠랑 별장 다녀오래. 별장? 응, 일본이야. 금방 가. 야, 김유희. 응? 너 진짜 내 생각 안 한다. 왜? 너가 일정 빼라고 하면 난 뭐 일 다 때려치고 너 만나러 가야 돼? 어? 나 요즘에도 풀출근인 거 몰라? 아니, 그래도 한 주 정도 쉴 수 있잖아. 진짜 너 어이없다. 오빠 왜 그래? 까르띠에 갈까? 뭐? 까르띠에? 아, 이게 아닌가? 다들 이름 좋아하던데. 아, 정말. 오빠. 야, 김유희, 나 너 돈 보고 만나는 거 아니야. 오빠, 너 세상 볼 줄 몰라도 배려심 넘치는 거 그거 하나만 보고 너 만난 거야, 알아? 오빠 미안해, 다신 안 그럴게. 오빠 되는 날 다른 날에 가자, 어? 아니, 오빠 한숨 쉬지 마. 우리 유희 많이 우울했어? 응, 오빠 보고 싶은데 오빠 너무 바쁘고 돈 쓰는 것도 재미가 없고. 와. 나 미안해, 다신 안 그럴게. 너 어머니한테 잘 말씀드려. 응, 알겠어. 엄마한테 내가 잘 말을 할게. 다음 주에 별장 쓰겠다고. 정말? 그래, 오빠가 바빠서 너 우울한 것도 모르고 정말. 아니야, 이제 나 진짜 괜찮아. 가서 푹 쉬다 오자. 아, 진짜 오빠 진짜 사랑해. 그럼 얼른 집 가서 쇼핑해야겠다. 그, 저, 까르띠에. 오빠 나 갈게. 어, 오빠가 데려다 줄게. 아니야, 기사님 오신대. 갈게. 아, 까르띠에 좋대네. 와, 너 뭐하냐? 어? 마수가, 이게 일이야? 아, 너가 왜 여기? 넌 또 뭐야? 아, 그게, 그건 아무것도 아닌데. 얘 저번에 걔네 도시락 싸들고 쫓아다니던 애. 아닌데. 그런 거 아닐 텐데. 너 나 말고 몇 명을 만나? 아, 그게 아니고. 핸드폰 줘. 어, 야, 말수가. 아, 그러지 마. 기다려. 너도 좋아하게 될걸?